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신사임당이 10살 생일을 맞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원권의 생일입니다. 한국은행은 신사임당이 5만원에 그려진 이유는 개인으로서도 훌륭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남편도 잘 내줬기 때문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돈이라는 게 그렇죠. 돈 자체가 사람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사임당이 자식과 남편을 잘 내조한 것처럼 단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신사임당은 뛰어난 예술적 감성과 덕과 교양을 갖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5만원권은 덕과 교양을 갖추며 써야 합니다. 돈은 원래 그렇게 벌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2019년 6월 1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뛰는 금값, 나는 금펀드라는 말이 요즘 있답니다. 금값이 아주 높다는데요. 저 우리 아이들 돌반지 아직 가지고 있는데 오늘 금은방 가야 될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저 오늘 금은방 가야 됩니까? 아, 얼마 안 될까요? 왜 그러십니까? 아, 네. 좀 돌반지 꽤 돼요. 네. 일단 갖고 계시죠? 돌반지라는. 일단 가지고 있어요. 네, 일단은 갖고 계시죠. 아, 왜 의미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오늘 할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알겠습니다. 일단 네. 갖고 있는 걸로 하고요. 네. 일단 정철진 평론가가 금 전문가라고 소문이 났던데 왜 금 전문가예요? 제가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 오. 또 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 또 금 투자의 위험성에 대한 얘기, 아마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그렇군요. 해서. 근데 본의 아니게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누구는 TV에서 금수로? 이렇게도 네, 캡처해서. 아, 외모도 나와 있고.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웃었습니다. 네. 네. 금은 그럼 좀 있으세요? 아, 저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투자 자산의 한 10% 정도면 진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정도에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10%. 네. 일단 아주 오늘 핵심 정보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네. 투자 자금의 10%는 금으로. 10% 정도. 일단 정철진 네. 평론가님은 갖고 계신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좀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제 시세부터 좀 살펴봐야죠. 이 네. 금 시세 최근에 많이 오르는 분위기인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5월 초부터 좀 급격한 랠리는 시작됐기 때문에 네. 5월 초부터 어제까지 좀 보면 국제금값, 국내금값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국제금값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 정도. 네. 국내금값은 한 2%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8% 이상 올랐는데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국내금값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값을 다시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5월부터 최근까지 환율 동향을 좀 보면 환율이 좀 올랐죠. 네. 그러니까 환차익이 일종의 환차익이 더해지면서 오히려 국내 금값이 국제 금값보다 더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금펀드 수익률이 좋다던데 금펀드가 뭡니까 도대체? 아,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애매한 건데요. 네. 금펀드라는 정의. 그러니까 금 주식형 펀드라는 게 있다면 이건 뭐냐. 광산주라든가 금 개발과 연관된 기업들의 주식을 모은 것을 우리가 금 주식형 펀드라고 하는데 네. 지금 시중에서 말하는 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그 금 ETF, 그러니까 골드 ETF, 상장지수 네. 펀드라고 해서 국제 금값에 맞춰져서 국제 금값이 오르면 그 펀드 수익률도 오르는. 그러니까 우리 인덱스 펀드인데 네. 그것이 금값에 맞춰져 있는 펀드다. 그래서 골드 ETF가 아마도 가장 많이 대중적으로 금 투자의 법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어느 정도예요? 아까 말한 국제 금값이랑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기업들을 모아놓은 이제 또 다른 의미의 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펀드마다 조금씩 다른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거의 뭐 연초 이후에 5% 6% 이상 정도로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저점에 잡지 않더라도 요즘 같은 시대에 벌써 한 6개월 만에 그럼요. 뭐 6% 정도라고 대단한 거죠. 하니까 예, 좀 인기가 있어서 몰렸겠지만
실은 최근에 이제 금에 대한 열풍은 수익률이 먼저 검증이 되면서 많이 올라서 후발주자가 따라붙은 그런 현상이 더 큽니다. 그럼 평론가님도 좀 좋으셨겠네요. 근데 저는 네. 이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런 이제 골드 ETF라든가 요즘 말하는 이제 종이금보다는 실물금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 투자의 기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네.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아예 금을 사는 겁니다. 실물금을 사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실물금이라고 네. 하고 이 골드 ETF라든가 뭐 금펀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은 내 손에는 실물금은 없죠. 아니죠. 그 네. 대신 금값의 수익률을 따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걸 종이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둘 중에서 금 투자라는 것은 일단 투자란 말도 정확히 맞지는 않는데 금에 대한 접근은 오히려 실물금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쪽인데요. 반대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물금을 갖고 있는 게 더 좋다. 그 이유는요? 이왕 이 이야기 나온 그렇죠. 김에 그 얘기 먼저 하죠. 일단 가령 실물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반격을 받는 게 일단 실물금을 살 때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10%를 네. 내야 되고요. 판매하는 곳에 판매 마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진 않은데 뭐 황금 송아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세공비까지 붙으니까 일단 살 때 13% 많게는 15%를 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투자 상품이 15% 뛰고 시작하면 이게 남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 게다가 왜 금펀드 집에 금 두면은 뭐 도난 위험도 이렇게 있으니까 오히려 이 종이금, 골드 ETF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쪽을 주장. 얘기 들으면 그런데요. 맞죠. 근데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금은 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저는 보험, 보유? 오히려 생존을 위한 하나의 마지막 수단으로 저는 바라보고. 비상식량 같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IMF 때 금반지 한 돈이 뭐 한 4만 4천 원, 4만 5천 원. 요즘에 한 18만 원, 19만 원. 한때 금 막 2011년도 엄청 잘 나갔을 때는 뭐 25만 원까지 갔었는데. 네. 만에 하나 투자 수익률, 아까 말한 종이금으로 접근했다면 못 버티죠. 한 10%, 15% 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팔았겠죠. 당장에 차익 실현하고 끝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 금에 대한 접근법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럴 바에 그냥 주식을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금은 이렇게 아주 투자의 큰 비중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마지막 비상식량으로 실물금 차원으로 두는 것이 실은 금에 대한 네. 정석적인 접근법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반론으로 생각하시고 나는 싫어라는 분은 또 그런데 금은 하고 싶은 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종이금 쪽으로 가셔도 되고요. 네. 뭐 최근에는 이제 뭐 KRX도 있고 골드뱅킹이라고 해서 종이금으로 접근하다가 일정량 뭐 100g이든 1kg이 되면 그거를 콜을 해가지고 다시 실물금으로 찾을 수 있는 그래요? 그렇게도 이제 양쪽에 하이브리드로 또 가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쪽 저쪽도 다 있습니다. 네. 네. 평론가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지금 우체국에서 판매하는 골드바가 하루에 2억 원어치가 팔리기도 한대요. 네. 이 열풍의 근거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이제 그 뉴스를 좀 보고 가서 이렇게 봐서 좀 약간 또 놀란 것이 우체국에서 지금 팔고 있는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1kg짜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150g, 뭐 300g 이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 뭐 드라마에 나온 막 그런 부자들은 1kg짜리 골드바를 쌓아놓죠. 근데 지금 이렇게 우체국에서 이렇게 요 정도의 바가 미니 골드바가 팔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대중화된 거예요? 정답입니다. 일반 네, 그렇게 서민들이. 일반 서민들까지 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제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정철진 평론가가 계속 얘기했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니죠.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이 있기 때문일까요? 제가 말했듯이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최근에 이렇게 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지금으로서는 크고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럼 왜 금값은 그러니까. 올랐을까? 네. 크게 지금부터 두 가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입니다. 아 너무 불안전, 불확실한 네, 경제 상황. 미국과 중국의 경제 위기 이게 어마어마한 또 이란에서 지금 뭐 파병한다고 하고 미국은 이란은 당장 다음 주부터 고농축 우라늄 이제 제한 없이 만들겠다고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뒤숭숭 하잖아요. 네. 이럴 때 찾는 게 크게 양대산맥이에요. 이게 서로 경쟁자이면서도 안전자산일 때는 가치 수요가 나오는데 바로 미달러. 미 국채죠. 달러하고 금이기 때문에 뒤숭숭해서 금을 찾는 수요가 몰렸고 네. 당연히 수요가 몰리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오르죠. 그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OMC 열리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코멘트도 요시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금리 인상 계획을 밝혀서 올해
금리 동결하겠다. 그리고 지난달, 지지난달부터는 금리를 인하한다. 두 번이나 인하한다. 나아가서 지금 월가에서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온갖 압박의 압박을 연준한테 해서 오바마 때는 양쪽 하나 했잖아요. 왜 나 때는 안 하냐 해서 결국 달러를 또 찍어낼 거란 얘기까지 돌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는 두 번째 이유.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떨어질 것이다. 그럼 이제 달러라는 것은 모든 종이돈의 상징인데 많이 찍어내면 종이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실물의 왕인 금이 더 주목받을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이유. 단기적으로는 이 안전자산이라는 수요 약간 좀 먼데 바라보면 결국은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4차, 5차, 6차, 6차 양쪽 하나 할 거야라는 요 수요. 이 두 네. 가지 이유가 거의 이제 금수요를 촉발시켰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핵심적인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또 남겼어요.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아주 기분 좋은 전화 통화할 때. 요즘 기분이 좋으세요. 여러 명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오는 G20 정상회담에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잘 봉합되면 어떻게 좀 금값도 내려갑니까? 첫 번째 이유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허. 정말 막 드라마틱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끌어안고 정말 세계 나아가자 네. 첫 번째 안전자산으로서의 수요는 빠질 거예요. 그럼 일단은 충격, 단기 충격은 분명 받을 것이고 저도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약간 엘리어트를 비교하면은 이제 3파가 가장 세거든요. 오를 때도. 근데 저는 아직 금값은 3파에 있지 않고 한 뭐 1파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하락은 한번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하락했다 결국 다시 오를 것이다. 저는 이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화합이 된다면 첫 번째 요인은 사라지게 되지만 일단 내일 새벽이라 그 뒤에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두 번째 재료까지를 봐서 오히려 미국이 계속 금리 인하하고 경기 막 돈 풀어서 한다라고 하면 네. 두 번째 금값 상승 요인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함께 주목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금값이 다시 뭐 급락 폭락하려 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요인들이 다 제거돼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아 금반지 갖고 있어요, 저? 많은가 봐요. 지금 내 집에 뭐 장롱이 넘치다 봅니다. 네. 돈이 좀 있는데. 뭐 그렇게 넘치면 한 반 정도 좀 파시어도 되지만. 그래도 뭐 일단은. 네, 네. 아 정말 그랬으면 뭐 메워야 좋겠다. 할 돈을 해결할 정도로 금반지가 참 많으시니까 부러운데요. 뭐 그렇게 많으시면 좀 처분하세요. 속사정도 네. 모르시고 저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러면은 네. 금은 한 번도 폭락한 적이 없어요. 폭락은 한 적 없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최근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거 뭐 2000년 이후에 특히 이제 네. 세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터지고 나서 이제 양쪽 하나를 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쉽게 말해서 흔해졌잖아요. 네. 그때 금값이 무자비하게 올랐습니다. 아, 온스당 거의 그렇겠죠. 1900달러도 넘었다가 네. 다시 이제 양쪽 하나 멈추고 양적 긴축한다. 금리 인상한다라고 사인 주면서 달러는 강해지고 순간적으로 금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다시 또 회복했잖아요. 1900달러가 전 고점이긴 한데 그게 지금 1340달러니까 아, 아직까지도 아니구나. 당시에 금을 샀던 분들은 요즘 세상에서 금 얘기하면은 이게 그러네요. 뭔 소리냐. 난 아직까지도 손실인데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전자산이라고 하기도 또 그렇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안전자산은 그 변동폭이 크지 않은 일정하다는 것의 안전자산이 아이고. 아니라요. 위기 때 찾는 자산이란 차원에서 안전 자산이었고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2001년에 이제 9.11 테러 일어나고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고 했을 때 2003년에서 4년 넘어갈 때 어마어마한 미국이 중동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금값이 또 순간 팍 튑니다. 그러다가 그게 또 잦아드니까 또 순간 급락하고. 그러니까 금도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그런 시절들을 그렇네요. 보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로 뭐 팔자고 친다거나 이걸로 막 뭐 이걸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투자로 접근하시면 네. 저는 뭐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비상식량의 관점으로 네. 접근하시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평론가님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네. 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공신력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 요즘은 저도 이렇게 많이 알아보니까 속이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뭐. 뭐 금은방에 가서 이거 네. 좀 검사하는 뭐 이빨로 깨물어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뭐 크지 않은 비용으로 네. 이제 검사할 수가 있고요. 뭐 이게 돌아다녀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공짜로도 금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 하여간 뭐 말씀하실 수 없어요? 예, 왜냐면 그게 또 이제 금은방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아.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일정 수수료를 받고
뭐 순도 같은 것들을 검증해 주는 이제 그런 그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해 드리고 좀만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예, 얼마든지 확인할 찾을 수 수가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우체국에서 이 열풍이 불었던 것은 한국 조폐공사의 보증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같은 골드바라고 해도 회사 말을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뭐 스위스의 피사가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요 조금 이상의 프리미엄들이 받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이라는 건 마지막 비상식량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훨씬 더 보증이 된 것들을 그렇겠죠. 좋아하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이제 실물금으로 들어가실 때 이 부가가치세 10% 내기가 싫어가지고 뒷금이라고 해가지고 세금 없이 막 현찰박치기로 사시고 이런 거는 저는 하지 마요. 예. 왜냐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금은 마지막 비상이죠. 생존을 위한 건데 가장 프리미엄으로 갖고 있어야죠. 그것마저도 이걸 막 그 가성비 따지시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낼 거 내시고. 네. 예.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뭐 끝으로 짧게 말씀드리면은 마이더스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마이더스 왕. 마이더스 왕이 진짜 고생 많이 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제 흙수저에서 왕된 케이스인데 이제 소원을 빈 거예요. 신한테. 네. 그래서 자기가 만지고 싶은 모든 것들이 만지는 것들이 다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 그래서 마이다스의 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말은 어땠을 것 같아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보통 불행하던데요. 예, 네, 많이 불행하던데요. 네. 마지막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너무나 기쁠 때 와락 끼워놨거든요. 어떡해요? 그 딸이. 금으로 변했어요? 예.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금은 탐욕이라든가 투자라든가 투기로 접근하시면은 안 됩니다. 금은 생존이고 나의 마지막 생존과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비상식량이다. 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너무 요즘에 열풍이니까. 아, 오히려 불안하시겠네요. 예, 이러다가는 막 진짜 막 그 마치 우리 그 코인 열풍처럼 네, 될까봐 그걸 좀 약간 불안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는 돈의 뭐 몇 퍼센트 정도는 노후를 위해 준비해라 라는 것처럼 네. 우리의 최종 마지막 식량으로 금은 최대 10%까지 최대라기보다 한 10% 정도. 아, 10% 정도. 그 사는 시기가 전 적립이 더 훨씬 좋다. 적립. 지금이 저점이야. 뭐 지금 고점이니까 팔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인내심을 예, 가지고 좀 모았다가 좀 사고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 돌반증 갖고 있다 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또 장롱이 넘치실 정도라면 일부는 좀 네, 파시고요. 네. 진짜 우리 집 그런 줄 아시면 어떡하지? 네. 아무튼 자 오늘 금 전문가 정철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